14호 태풍 찬투가 중국 상하이에 엄청난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강풍과 700mm의 폭우로 전체 관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상하이 양대 공항인 푸둥국제공항과 흥차오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61만 명이 대피했으며 태풍이 동반한 강풍의 영향으로 상하이 10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강풍으로 곳곳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내린 비로 지대가 낮은 곳에 도로들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